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둘째 주 논문 각오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중국 연휴라서 상하이 운임지수가 발표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 동부 및 걸프항만에서 일어났던 파업이 3일 만에 끝난 것입니다. 노사 양측은 내년 1월 15일까지 기존 계약을 연장하기로 하고 임금은 62% 인상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업무에 즉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약 5만 명의 부두 노동자가 참여한 이번 파업은 1977년 이후 47년 만에 일어났는데 주요 쟁점이 임금 인상과 항만 자동화였습니다. 그중 임금 부분이 합의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조는 77%, 사용자는 50%를 주장하므로 어렵지 않게 타협할 것이라고 했는데 3일 만에 타협할지는 몰랐습니다. 미국 동부 및 걸프 항만 노조 ILA는 지금 시간당 39불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새로 맺는 단체 협상 6년 동안 매년 시간당 5불씩 인상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지금 시간당 39불에서 6년째가 되면 시간당 69불, 즉 시간당 총 30불 77% 인상을 요구했고, 사용자인 USMX는 처음엔 22%, 협상 중엔 40%, 협상 막바지엔 50% 인상을 제안했다가 노조가 파업을 하자 시간당 4불 인상, 즉 6년째가 되는 해에 시간당 63불, 62% 인상을 제안했고 노조에서 수용하였습니다. 지난 6년간 32% 임금 인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62%로 거의 두 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합원들의 비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업무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3일간의 파업으로 약 10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계절적 성수기가 거의 끝났고 몇달 전부터 파업이 예고되면서 수출입자들은 서부로 우회하거나 안전 재고를 미리 확보하여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이번 합의가 잠정적이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쟁점인 항만 자동화에 대해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자동화 문제는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헐리우드에서 있었던 파업 역시 자동화 문제입니다. AI를 도입할 경우 배우와 작가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었죠. 항만 자동화 역시 항만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고 수입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노사 양쪽이 쉽게 타협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건 미국 동부 및 걸프 항만 파업은 끝났고, 아까 말한 대로 화물 성수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해운회사에서 엄청나게 선박 공급을 줄이지 않는다면, 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 이제 운임이 떨어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해운 관련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상하이 운임지수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1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올해 3000포인트 이상 올랐다가 지난 9월 말에 2135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연말에 어쩌면 1000포인트, 11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